아이고, 여기는 방이 작아서 사진 두장 찍으니까 다 나오네요. 일단 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15분은 걸릴 거고요. 도보 15분이고, 전세입니다. 전세 4천이고요. 화장실에 일단은 화장실 창문도 있고, 만약에 내가 반지하도 괜찮다고 하면 깔끔한 반지하 4천 한 역에서 10분 정도에 잘하면 구할 수 있어요. 4천. 근데 지상층은 역 10분 거리에 4천으로는 힘들어요. 있어도 진짜 오래된지.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대출이 안 되면 메리트가 없고요. 대출이 안 되면은 역 10분 거리에 한 4,500 정도도 이 정도는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제가 사무실 가서 대출이 되는 호수다 하면 조금 그러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. 대출이 안 되면 메리트가 없고 대출이 되면 조금 메리트가 있다. 4,000이면 사실 클 수는 없죠. 화면에 거의 뭐옷 거의 없고, 만약에 한 보증금 아 만약에 대출이 되면은 80% 받는다면은 내돈한800 있으면 되겠네요. 그래서 4,000으로 지상층으로 위치 대비해서 나쁘진 않은데, 만약에 대출이 안 되면 별로고, 대출이 되면은 그나마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